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리모닐 종류가 여기 새롭게 매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죠? 메이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 서초구 내곡동? 내곡동쯤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큰 길에서 바로 매장이 굉장히 들어오기 편하게, 진입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판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희 집 장미 사진을 제가 개업 선물로 드렸습니다. 와서 보시면.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모닐 종묘 유아준 전무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지금 여기가 새로 오픈을 하신. 네, 저희가 24일 날 네. 완전히 여기 사무실을 네. 과천시 주암동에서 네. 여기 서초구 내곡동 1-3005번지로 이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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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천 매장은 네. 일단 닫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내곡동에 두 네. 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곡동에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서초구 내곡동에 네. 허니는 꽃시장에 네. 가든센터점 하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본점이 있고. 아, 여기가 본점이군요. 네네네. 여기 큰 길에서 바로 들어와서 너무 편해요. 네, 아, 그전에 네. 본사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올 때 너무 힘들다. 그 동네가 다 그렇죠. 네. 작은 비포장길을 네, 네, 네. 여러 대를 지나쳐 가면서 들어오셔야 되니까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마련할 때 이를 갈고 대로변 옆에 있어야만 한다. 이를 갈게 보입니다. 아, 네. 완전 대로변이에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정말 신경 썼던 거는 네. 매장을 그전 매장에서보다 다리를 약간 네. 낮췄어요. 아~ 쇼핑하거나 이럴 때 편리하게 만들려고 네. 그것도 낮추고 그러면서 3층은 좀 더 높여서 네. 어떻게 보면 2층이죠, 이 공간이? 네, 네. 공간에 햇볕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 네. 또 전면에 있던 기둥들을 없애서 아, 앞쪽에 나와 있던 기둥들이요? 네네. 그래서 네. 위에 보시면 위에 테라스에서 네.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네. 좀 더 확보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중간 또 계단이 있어갖고 올라가실 때 저쪽으로? 네네. 새로 지으면서는 네. 직원들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사무실 들어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무슨 IT 기업 새로 만든 사무실 네. 느낌. 좀. 네. 사무실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보자 네. 했고 저희 사장님들의 네. 반대를 무릅쓰고 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네네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보시면 저희 네. 컨베이어가 있는데요. 네네. 아, 예, 초록색 저거. 네, 저것도 직원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저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네, 위층, 아래층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네. 물론 지게차로도 하지만 네. 저게 판을 올려놓으면 판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아, 자동화 시스템. 네, 그래서 아, 켜지지가 않았네요. 어떻게 켜는 거지?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네. 저희 매장에 왔을 때 네. 차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그렇죠. 포장이 네.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여기 매장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보도블럭으로 네. 포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통로가 넓어졌어요. 네. 그전 두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카트 들고 이렇게 가면 비켜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네. 나뭇가지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옆에 분이 이렇게 찌르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동안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바꾸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지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보완하고 막 설계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7kg가 빠지셨어요. 한 달 만에 요거 만드시면서. 아 정말요? 오. 네. 힘든 작업이시긴 하겠지만 또 보람도 있으시겠네요. 너무 뿌듯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뿌듯한데 서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하게. 서울이잖아요. 네. 정원식물. 서초구. 아, 서초입니다, 서초. 네.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오늘이 12월 첫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위아래 아마 여기도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저온창고도 지어졌고. 옆에 연구실도 있던데요? 아, 네. 새로운 품종들도 개발을 하고. 물론. 네. 수입해서 들어오는 신품종도 좋지만 또 우리나라 자생종 중에서도 개발 가치가 있는 품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죠. 네. 최대한 다양한 식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여기 위에 번호가 있어요. 네.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영국장미 어디 있나요? 물어봤을 때 뭐 저기 15번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찾아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달아서 네. 사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영국장미는 6번. 뭐 상록수는 13번. 네. 뭐 그라스는 몇 번 이런 식으로요. 화장실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희소식. 희소식이네요. 네. 네. 저도 원래 다른 매장, 다른 네. 어디를 간다면 그 손님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볼 때 화장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도 좋은 걸로 하고 진짜 네. 변기 소독제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오, 장미들. 네네. 장미가 꽤 많은데요, 지금 계절에도? 네, 뭐 영국 장미들 종류들 요거는 여름에 입고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내년을 위한 봄 물량이 12월 네. 안에는 입고 계획이 있어요. 그때 내년에 새로 출시되는 품종들도 일부 입고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뭐 어디 막 딱히 알리지 않아도 너무 빨리 되죠. 어떻게든 품절이. 알고 인기 품목들이 금방금방 네. 품절이 되더라고요. 장미는 워낙에 매니아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네. 벼르고 계시다가 그냥 어딘가에 재고가 딱 뜨면 또 서로서로 공유를 커뮤니티 하셔가지고 네네네. 금세 네네네. 그 전에 희영님도 추천해 주신 네, 레이디 오브 샬롯이라든지 제가 쪽집게 가해처럼 집어드렸죠. 그런 진짜 추천해 주신 네. 품종들은 진짜 당일날 바로 품절이 돼 있어도 소량 만약에 뭐 10개, 20개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 저희가 아예 품절해버리거든요. 네. 왜냐면은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받고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간혹 생겨서 그래서 품절이 돼 있어도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개씩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러고 현장에 와보면 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보고 상태를 보고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 장미는 특히나 와서 사는 게 좋아요. 판타워 장미도 있고 담도 신홍소. 제 인기 많은 아멜리노통 얘도 이쁜데.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아멜리노통도 이거 있는데요 지금요. 어떻게 온실에 갖다 놓아야 되나. 와
오, 저것도 예쁘다. 한세 스타트 로스톡. 어, 그러게. 어. 색깔 예쁘다. 지금 여기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름표 있는 애들은. 데스데모나도 있고. 에밀리 브론티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신품종인데, 이거. 신품종 어.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어, 더 심을 데 없는데? 어, 장미야. 장미야. 이거 이 수국 아까 보고 깐짝 놀랐어요. 왜요? 단풍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떡갈잎 수국. 단풍이 예쁘죠. 네. 얘는 덩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수국의 또 다른 종류예요. 아, 네. 목수국, 마크로필라 네. 있고 또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네, 떡갈잎 수국이 아예 다른 종으로 있는 거고 아. 잎은 떡갈잎처럼, 떡갈나무처럼 네. 떡갈 옹크처럼 이렇게 네. 나오고 꽃은 목수국처럼 펴요. 아. 네. 그것도 목수국처럼 분홍색으로 익어가고. 그래요? 네. 얼마나 커요, 이건? 아, 요것도 크기는 목수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목수국처럼 뭐 2년지에서 막 꽃 피고 이런 게 아니라 목수국도 1년지에서 꽃 피듯이 네, 목수국이 제일 키우기 편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편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많이 나가진 않아요. 겨울도 잘 나나요? 네, 추위 엄청 강해요. 오. 어, 캔디박스 3개 남았다고요, 지금. 캔디박스 수국을 그때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예쁘게 키운 사진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되게 잘 키우고 있고, 아까 메이 엄마도 얘기했지만 어느 화분에 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땅에 심는 거, 큰 토분에 심는 거, 작은 토분에 심는 거,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월동 어떻게 시키냐. 네. 요 마크로필라 계열의 수국이고 리블루밍 수국이어도 어느 정도 월동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좀 더 일찍부터 좀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휴면기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네네. 잎이 다 떨어지면 네. 휴면기에 이제 들어가는. 네. 그리고 초록색을 요 야들야들했던 대들도 네. 일단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되는 느낌을 갖고 네. 다시 볼 수 있고 또 꽃눈들도 위에 생겼어요. 2년지, 그러니까 요 전년에 나온 가지에 있는 꽃눈을 살리는 게 더 요 꽃눈에서 더 빨리 더 크게 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죽어도 새로운 새로운 가지에서 또 나오고 네, 네,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맞아요. 저도 네. 해보니까 엔드리스 썸머도 보온을 하니까 훨씬 빨리 네. 크게 잘 피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네. 여기에서 다시 가지를 뻗어서 다시 꽃눈 만들어서 아. 다시 피우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도 필요할 테니까 보온 방법은 네. 전에도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네. 이렇게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낙엽, 뭐 왕겹, 집 이런 네. 것들 잠복소. 아, 잠복소로 네. 한번 감싸주고 그런 것들 수북히 쌓아줘서 찬바람을 막아준다. 직접적으로 잡는 그런 느낌으로 낙엽이나 이런 것들 그냥 수북히만 쌓아주셔도 이 밑에 보습 효과도 있어서요.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연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큰 나무 밑에 심으면 알아서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저희 집도 되고. 사실 낙엽 수북히 쌓였는데 안 치우고 네. 그리고 그게 냅두거든요. 또 비료가 되잖아요. 네, 주변 거 네. 오히려 모아서 더 올려주죠. 네. 그리고 겨울에 사실 가뭄 때문에 죽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그게 가뭄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추워서 죽었다라고 네. 많이 생각하시는데 겨울에 물 조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올해도 조금 가물다고 하거든요. 아, 겨울에 그래요? 눈이 별로 없이. 아이고. 네, 눈이 수북히 쌓였다면 오히려 너무 좋아요. 보습. 그렇죠. 네. 네, 보습 효과도 있고. 보온 효과도 있고 하지만 눈이 많이 안 온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한낮에 영상으로 올랐을 때 바크나 낙엽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다 물이 들어갈 때. 만하다 네, 네 그때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매번 줄 수는 없어요. 뭐 감을 때 한두 번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맞아요. 네, 왜냐면 네. 아마 호수도 얼어서 줄 수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날 맑은 날, 아, 호수가 녹았네, 다. 이 정도 날씨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린라이트가 제일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라스들 중에서. 네, 가장 크죠. 키도 네네. 크게 자라고 매수도 가장 크게 나오고. 또 그라스가 좋은 게 뭐 월동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비두면. 네, 근데 간혹 가다 그라스도 네. 저희가 가을에는 이렇게 네치 포트, 10cm 포트를 잘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가을에 노지에 작은 모종들을 심었을 경우에는 약간 말라서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을 어느 시점부터는 저희가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부터는 네. 저희가 7치 또는 9치 또는 이런 대품만 판매했죠. 주로 가을에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것도 어차피 말라 죽는 거거든요. 네, 겨울에 네. 건조해서 네. 가을 식재했을 때 네. 아마 저희 공구했을 때 심으신 분들도 네. 그럴 텐데 조금 더 겨울 준비할 때 조금 더 깊이 심어주시면 그러니까 돋가주는 거죠. 주변의 네. 흙을 긁어서 여기를 돋가주시면 좀 더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봄에 다시 걷어놔서 또 저희는 사실 그런 걸 거듬어서 살짝 물집도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또 그렇게 해놓으면 월동하기에도 너무 좋고 어차피 이 밑에서 순들이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봄에 또 잘라줘야 되니까. 네네네. 네. 천문이 아까 궁금했는데 네. 이게 옐로우봉이에요? 아니에요. 퍼플리더예요. 다른 애예요? 네. 달라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예.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네.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퍼플이구나. 네. 아, 얼마만큼 커요? 아, 요것도 외성종이라서 다 커야 한 1m50 요 정도밖에 안 컸거든요. 오, 괜찮다. 이거 개통으로 종류들을 많이 아실 게 뭐 옛날에 탑 포인트, 엑셀런트 포인트, 뭐 옐로우봉도 비슷할 거고요. 퍼플 히더. 아까 메이 어머님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 신나서 하나를 담았는데. 아, 그래요? 아. 얘 한 요 원래 한 요 정도 길이의 높이의 꼬챙이 스타일은 애들이 옛날에 35,000원 이상 하던 애들이거든요. 얘가. 와, 이렇게 크고 실한 애가 지금 3만원밖에 안 해. 아, 이것도 크게 키우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식에 조금 약해서 화분으로 돼 있는 것들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밭에서 크고 있으면 가을에 키겠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네. 여름에 미리 한쪽씩 끊어놔요. 거기에서 새 뿌리 나오면 이제 가을에 한 번에 캐겠고 그래야 이식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요. 많이 예민하네요. 아, 예, 좀 이식률이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리고 대량으로 심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여러 번 심어보신 분들은 키우시려고 잘 네네네. 밭에서 나는 가장 저렴하게 심어야만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으로 많이 구매하세요. 재테크네요. 재테크하는 애들. 아, 네네. 네.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더 저렇게 포트묘. 네. 네. 아, 이거는 네네. 죽을 수 없어 정도의 그런 나무들이죠. 자그마한 포트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현재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50개 묶여 있는 거예요. 50개요? 네. 이게 50개예요. 요새 썰프레아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네. 네. 얘 왜 이렇게 비싸요? 요게 비싼 이유는 네. 삼목률이 낮죠. 아, 번식이 힘들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접목을 한 상태인 거예요. 접목이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요거는 저희가 진열을 위치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네. 아직 안 바꾼 것 같아요. 왜냐면 추위를 좀 타나요? 추위보다도 마르는 거에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록수 계통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생육은 어느 정도는 하는데 네. 그래서 문 옆에 놓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바람 많이 통하는데 두지 말고. 네네. 자꾸 겨울에도 열어놓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 한겹 하우스 안에서
계산대 주변에 문 쪽으로 빼놨던 나무들은 네. 바스락 마른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그 안쪽에 있던 나무는 또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타 블루. 네. 이거 본 적 있어? 나 처음 보는데. 가격 보고 깜짝 놀람 지금. 네. 더 비싸졌어 펄레아보다. 블루 엔젤, 문구로, 블루 에로우 같은 주니퍼러스 스코폴로룸 계통의 나무예요. 이름이 어렵네요. 향나무 계통의 네네, 나무. 네. 예, 그런 네. 위로 이렇게 꼿꼿하게 원추형으로 자라는 향나무 계통의 나무예요. 네. 근데 뭐 신품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조금 늦었을 뿐이죠. 네. 그 이유는 요것도 가격이 비싼 이유가 마찬가지로 전목이네요. 네, 전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전목을 보통은 측백나무가 가장 저렴하니까 네. 측백나무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근현종으로 하려고 요 대목은 저희가 스카이로켓을 썼어요. 스카이로켓도 비싼데. 네. 네, 그래서 스카이로켓 2년생 포트를 접목을 해서 1년 키운 거거든요, 이게. 걔는 얼마만큼 커요? 요거는 네. 그 다 커도 한 3m 이 정도까지 커요. 근데 우와, 많이 커지네요. 예,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빼곡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좀 얇고 길게 올라와요? 네, 그런 블루 엔젤 문그로우 중간 정도. 색이 예쁘네요. 문그로우는 좀 엔젤보다는 빵빵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약간 거꾸로하고 네. 근데 요거는 질감도 부드럽게 색감도 되게 잘 나와요. 키우기는 쉬운 편인가요? 네, 키우기는 쉬운 편이에요. 예쁜가요? 저는 직접 보면은 예쁜 것 같아요. 네, 색감도 되게 예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쁜 거 아닌가. 그치, 예쁜 네. 예쁘면 비싸도 사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저변에 퍼지지 않아서 더 비싼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크미 이런 모양이구나. 전무님 새로 이사 오신 곳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네, 이렇게 덕분에 구경 잘했습니다. 네, 네. 봄에 또 식물들로 가득 차면 메이 엄마랑 또 카트 가득 쇼핑하러 오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겨울 내내 계속해서 네. 좀 더 불편한 점은 없는지 보고 수정하고 해서 봄에는 이렇게 손님을 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있다. 모듬케라 여기서는 이게 춥지 않은 곳에 두면 계속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겨울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두거나. 저 뒤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얘도 충분히 좋긴 한데. 실한데요? 자, 메이 어머님 언제 그걸 그만큼 키우시나요? 이거 살아있는 진짜 구상나무예요? 오, 와. 엄청나다. 이거 몇 미터야? 네, 너무 멋있어요. 와. 'Cause you're not